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됐는데요. 가장 큰 걱정은 1,450조 원이 넘는 가계 대출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차피 기준금리를 올릴 텐데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그러지 않아도 경고음을 내온 가계 대출이 한계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금리가 역전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월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변수가 워낙 많다며 말을 아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한은이 최소한 한두 차례 정도 올릴 것으로 내다봅니다. 더욱 이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올해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3차례에서 4차례로 바꿀 여지를 남긴 만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이미 지난해부터 움직여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5% 초반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면 연말 대출 금리는 연 6%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연2% 후반에서 연4% 초반, 고정금리형은 연3% 후반에서 연4% 후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450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8조 4천억 원 늘어나며 한은이 2002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의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해도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진단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긴 만큼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를 경우에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러지 않아도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